영남대 윤대식 교수님 주제로 해서 어지정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토론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아까 그 최철인 교수님께서 이제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 발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대우경북연구원의 김주석 박사님이 통합신공항건설과 관련된 광역교통망 구축사 추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토론자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한수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 김재철 교수님은 원래 한국교통연구원의 항공정책연구본부장이시죠. 네. 항공정책연구본부장을 맡으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한수대학교로 가셨습니다. 다음은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출도를 연구하시죠? 출도. 네. 그 다음에는 그 주식회사 유신의 허태승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또 부사장님은 우리나라에 몇 분 안 계시는 공항 기술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다음은 황대유 TWA 항공 대협력 그룹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이 이제 각자 맡은 분야에서 항공 혹은 출도 뭐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실무 혹은 뭐 이런 연구 분야에서 일가견이 있으시고 최고의 전문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발표한 내용뿐만 아니고 평상시에 대우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 앞으로 추진할 때 어떤 점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추진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토론 순서는 여기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김재철 교수님께 먼저 토론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제 의견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철 교수님 부탁고. 네. 예, 한수대학교 공항행정학과의 김재철입니다. 우선 그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주제 발표해 주신 최철영 교수님하고 김주석 박사님 발표가 나름 저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먼저 최철영 교수님이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보여주신 그 결론에 특별법보다는 이제 현행법에 규정을 하는 원칙하고 일반적 절차를 준수하자는 말씀은 짤막한 한 줄이고 뭐 앞서 많은 특별법을 검토하시고 내신 그 좀 함축된 의미지만 굉장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 통합신공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준비성 부분들을 좀 의미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규정하는 원칙과 일반적 절차를 준수해 나가겠다는 것은 앞으로 대구 통합신공항이 조금 더 구체적 준비를 잘 해서 특별법보다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관계없이 소위 이제 공항이 지금 우리가 건설되고 준비하는 데는 이번에 이 사안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많은 정부 부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제 내부적으로 국토부나 관련되는 부서들은 특히 이제 기재부를 포함해서 있는 부서들은 조목조목 그 항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는 어떤 부정적 견해 또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대구 경북은 그 논리를 설득력 있게 준비를 하자라는 의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16일 날 가덕도심관 특별법을 조홍천 국토경성위 간사가 주관하는 그 법안 발의 심의가 있어서 회의에 이제 갔었을 때 몇 가지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낸 첫 번째 의견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문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절차적 소위 이제 정당성이죠. 그 다음에 입지적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 제가 논의를 하지 않아도 결국 우리가 이제 아까 저 최철인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일반적 원칙에 준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런 어떤 많은 부처와 관계되어 있고 정부가 우리가 소위 해방 이후에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어떤 틀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이만큼 오게 된 것은 다 나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해야만 설득력이 있고 누구나 공감대를 갖는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통합신공항 자체가 너무 가덕도라는데 그 어떤 그 반대적인 의견만 또 그것을 어찌 보면 좀 대립적인 개념으로만 자꾸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뭐 군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차근히 준비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라는 게 그때 제가 검토를 했을 때는 특별법은 우리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일반법이라도 일반법이 다운 어떤 특성이 있고 특별법은 특별법 다와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에 특별법이 의미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또 예타에 대한 뭐 이런 그 면제 조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효성 부분들에서는 좀 그 의미가 좀 낮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항 건설에 따라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사업비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부산 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첫 번째 착수를 할 때 뭐 이거는 좀 여담이기도 합니다만 그때 과업기관이 부산시하고 계약을 할 때 16개월인데 과제를 18개월 연장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 결국은 뭐냐면 그때 핵심적인 것은 경성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활주로 두 번을 했을 때 오는 사업비가 그때 당시만 해도 약 한 16조 이상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공항에 대한 기능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김해 군공항을 두고 국제선만 가덕도로 간다는 것은 저는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지금 공항을 짓는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계획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지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대구 이 통합신공항도 앞으로 이제 문제될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항공사나 공항을 운영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냐 공항을 지어놓는다고 공항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항공사들이 공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항공사가 여기 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가덕도 같은데 국제선을 하나 옮겨놓고 그것을 국내선은 김해에 두고 국제선은 가덕도 이용하게 해서 안 그래도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지금 통합을 하고 항공사들이 경쟁력이 없어서 소위 말해서 파산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두 가지 운영을 해서 코스트를 높여가지고 항공사들이 운영하기에 못하게 한다면 그거는 지방공항으로서는 치명적이라는 거죠. 지방공항 활성화에. 그래서 공항을 짓는 것은 좋지만 공항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항공사가 어떻게 오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까지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대구 통합신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건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설은 지금 뭐 건설로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공항은 다른 국가는 민간에게도 참여를 해서 공항 건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 중앙에서 공항을 소위 말해서 종합계획을 국토부가 수립하고 기재부가 예타도 하고 나머지 기본계획과 시설을 거쳐가지고 최종공을 하는데 우리가 한 1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수히 많은 정부 기관들이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 법에 따라서 국가재정법이든 국가교통통합종합체계 효율화법이든 다 관련이 있고 의미가 있는 법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도 제정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건설을 하자 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건설을 할 수가 있겠죠.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건설하고 난 다음에 그럼 그 운영하는 항공사에 대해서
나중에 들어오지 못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저기 항공사업법 안에 보면은 운송사 그 항공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지원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 부분 지금 예를 들면 대구공항 같은 경우도 항공사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통합공항이 돼서 전체를 운영하게 되면 공항 운영부터 소위 계획부터 운영까지가 하나의 어떤 조항들과 관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런 얘기를 종전 그 소위 말해서 가덕도 신관법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지금 남아있는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특별법이라고 해서 아까 뭐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법의 의미라는 것은 거기에 면제 특별 여타 면제 같은 경우도 면제할 수 있다는 소위 말해서 그 면제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도 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특별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보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 안에도 비용과 편익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특별법이라는 것이 만능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구통합신공항도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그 굳이 여기서 지금 물론 아까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특별법을 냈다 그러지만 오히려 정부가 지금 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중에 그 가덕도 공항을 짓기 위해서는 정부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구 부산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찬성한다고 공항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하면 54%가 국민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학회에서 교통을 전문하는 사람들 물었을 때 거의 한 64%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의견을 내려고 했다가 좀 염려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공항개발중장의 종합계획도 참여를 했고 5차 같은 경우는 수립을 했었습니다. 항공정책 기본계획은 제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있을 때 1차를 수립을 했는데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 1차부터 5차까지 안에서 민간자본 참여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우려됐던 게 뭐냐면 부산에 만약에 민간공항 하는데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시작을 하면 어떡할까? 공항이라는 게 시작을 하면 중앙정부가 만약에 하다가 민간에서 돈이 없다면 안 돼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우려성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부산에 공항을 짓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 어떤 예산이 과연 공평하고 정당하고 적절성하게 쓰여지는가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서 아까 최 교수님이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저는 이제 그 있는 것 중에서 한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대안을 간단하게 제시를 할까 합니다. 시간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뭐 가능하면 조금 부족하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도록 하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관문공항이라는 표현을 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쓰고 여기도 쓰고 중추항이라는 얘기도 많이 씁니다. 그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것도 이게 비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안을 수립하고 용어를 쓸 때는 이게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고 실효성이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관문공항, 관문공항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대표공항이 맞죠. 그런데 현재 공항 우리 계획 안에 보면은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 되어 있습니다. 관문공항을 한다고 해서 중추공항을 한다고 해서 공항시설법에 그 공항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재정이 단 한 푼이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문공항이라는 말을 그렇게 즐겨 쓸 이유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복을 낼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대구는 지금 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항공 수요로 볼 때는 그렇게 역할과 기능이 크지 않습니다. 그 공항이라는 것은 제가 그다가 좀 검토를 해보면 내재되어 있는 수요가 도시의 기능으로서 150만 정도는 이상이 돼야 공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거점 공항으로서 역할을 하되 정부가 이런 이런 걸 해야 우리가 거점 역할을 한다는 것을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체공항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체 공항도 예전에 제가 91년도부터 검토를 해서 2001년에 인천공항이 개항할 때 대체공항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도 대체공항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대체공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대체공항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2001년에 인천공항이 개항을 하면서 청주공항을 대체공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청주공항을 지정하면서 대체공항이라고 한다고 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용어의 표현은 좋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국가의 어떤 법과 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제가 최근 논문에 이 소약 우리나라의 권역과 거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지금 제가 딱 말씀을 못 드리고 다 함께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현실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에서는 그런 괴리 있는 부분들을 좀 분명히 알아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4시간 공항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24시간 공항은 누구를 위해서 24시간 공항을 하죠? 24시간 공항을 운영하게 되면 결국은 시민들이, 소위 말해서 그 지역민들이 괴롭습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이 24시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간에 항공운송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공항의 운영이라는 게 항공사가 자기 멋대로 운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국가 가는 공항에 대해서 서로 간의 협의에서 시간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출발해서 동남아시아 가는 이유는 거기 도착하면 아침 되거나 혹은 미국을 가면 아침이 되면 여행하기 좋아서 그 시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시간 내 커피우라는 것이 있어서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인천공항이 지금 24시간 공항이지만은 실질적으로 15%밖에 이용을 안 해요. 밤에 항우는 한 30% 합니다. 그런데 화물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일본의 공항은 화물 운송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화물 수송이 늘어서 대한항공이 성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화물 운송도 여객의 벨리카고에서 화물 운송을 30%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화물이 화물 주 운송을 해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공항 자체가 실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공항에 맞게끔 해서 지역민의 고민이 되는 소음 문제도 같이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무조건 24시간 공항 한다고 해서 뭐 게이트웨이 공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부산이 주장했던 세계 박람회 개최 조기 건설로 해서 2029년까지 공항을 건설해야 된다. 소위 제가 영남 지역 수요 조사를 할 때 윤 교수님도 계십니다만 그때 수요 조사를 제가 전담을 했습니다.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다섯 개 지방자치단체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수긍하기로 했으면은 부산 세계 박람회라는 말은 박자도 안 나왔습니다. 그 느닷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공항을 해서 그 느닷없이 어떤 수요로 인해서 변화가 있으면은 예타 조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울릉도 공항이 5천억의 공항 건설을 하는데 그것이 7천억이 되었다. 예타 새로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수요의 변화가 있거나 사업비의 10내 20% 변화가 있으면 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런 절차나 정당성이 과도투여특별법 안에 여러 가지들이 고려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거고, 그럼 세계 엑스포 박람회 할 때 부산 지금 김해공항을 이용하면 안 되느냐? 할 수 있죠. 지금 군하고 같이 쓰잖아요. 수요가 늘어나야 되면 군 보고 당신네들 조금 더 수요를 자기들 이용하지 말고 그 기한 내에 소위 말하는 소위 슬랏을 좀 늘리자. 그러면 늘려 쓰면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할 때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물론 인천에서 양양 들어온 수요가 차이가 있지만은 양양에 온 사람들이 3,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박람회를 위해서 7조를 드린다. 맞지는 않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공사나, 예를 들어 공사를 설립한다. 공항을 짓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15개 공항에 2개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도 이걸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위원회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법 내에서 공사를 함부로 설립할 것도 아니고, 그건 공사라는 거는 다른 북경이나 일본 같은 데는 이미 공항이 공항 그룹으로 나갑니다. 그런데다 여기다 공사를 더해가지고 공사를 쪼개가지고 국가의 공항 운영을 각자 맡게 한다. 공항에 국가 경쟁력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운영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배치되는 어떤 정책을 자꾸 낸다는 것도 맞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뭐 위원회나 공항이나 공단이 없어가지고 공항을 운영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법 내에서
그래서 국토부도 반대하는 거예요. 기재부도 그렇고. 안에 있는 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 특별법 안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 이미 우리가 2018년 외교부가 조세 감면에 대해서는 특별법 조항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미 기재부의 여러 가지 법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통합신공항이 특별법이든 일반법이 되더라도 저는 하나하나 좀 따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2003년부터 부산을 17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부산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 부산의 지역을 대표할 수 있겠죠. 지어달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지역에는 교수나 그 단체들이 왜 그런 얘기 못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도 대구가 경북이 통합신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신공항 추진단이 있지만 별도의 저는 조직체계에 내지는 그 전문, 자문해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조직화하고 통합신공항도 좀 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보강도 해주시고 지금 아까 뭐 군의 의성에 대한 여러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시지만 그게 수시로 만나야 됩니다. 부산은 제가 공항 신공할 때 그 추진단에서는 책까지 냅니다. 그럼 여기서도 지금은 이제 많은 의견 수렴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 행정, 뭐 회계, 뭐 공항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들 각각의 전문가들을 둬서 수시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통합신공항도 있지만 대구 경북 내에서 대구 연구원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어떤 조직 체계를 해서 예산을 줘서 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게 편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공항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걸 계속 데이터를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직 체계화를 만들어서 근거법도 만들고 대구 통합 소위 도시를 만들자는 판에 그 하나를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저는 그걸 논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항공사업법 아래 보면은 제가 항공법을 지금 2017년에 우리 항공특법으로 세 개를 나눴습니다. 그때도 참여를 했지만 우리가 항공사 육성을 위한 어떤 조항 안에 옛날에 항공운송사업 지능 육성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뭐냐. 국제선을 개설할 때도 하고 아까 조례를 할 때 할 수 있게끔 조례 조항을 넣었습니다. 근데 항공사들이 여기만 지방이 안 들어온다. 지금 지방자치한테 재정도 어려운데 그게 돈을 20억씩 내가지고 지원을 해주게끔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항공운송사업은 공공성이 있는 겁니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항공사업법에 단 한 조항도 없습니다. 그럼 그런 조항도 빨리 만들게끔 해서 제가 그걸 엄청나게 많이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항공의 공공성이 있습니다. 안전성도 있잖아요. 중앙정부가 관여 하는 사업 중에 유일한 사업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정을 해서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항공사업법에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돈을 어떻게 가져오냐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조항을 좀 검토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통합 그 지금 철도에 대해서는 접근성은 그겁니다. 만약에 인천공항이 19년 동안 올해 20주년 아닙니까? 다들 성공했다 그래요. 인천공항이 가장 경쟁력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철도의 접근성입니다. 만약에 인천공항이 공항 철도에 대한 KTX가 바로도 할 수 있는 부산에서 대구와 연결편이 더 현재보다 좋았더라면 현재 과연 대구나 김해나 이런 공항들이 국제선이 최근에 2016년부터 한 20년, 19년까지 코로나 전까지 이렇게 잘 좀 발전해 왔을 수 있었겠는가? 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인천공항 철도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터미널 대들에도 철도에 대한 접근성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공항의 접근 철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제로입니다.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구 통합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가 대구에서 또 몇몇 포항이나 다른 데서 동서안의 철도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주셨지만 그보다도 대구에서 바로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광주 무안공항이 왜 저렇게 됐으며 지금 여기 여론조사도 했잖아요.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거의 한 80%가 대구 경북 주민이
여기 공항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 바로 와야 됩니다. 74km를 제가 올 때는 40분 안에 와야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선 그렇게 해야만 대구 시민들이 공항을 이용하고 항공기를 자주 빈도수를 높여줘야만 공항이 활성화되고 그게 거점공항이 중추공항이 되든 관문공항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관문공항이니까 도와달라, 항공사가 없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접근 철도를 저는 필수적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대구에서 먼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항이든 어디서 오는 것들은 빨리 고속도로가 됐든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또 지자체에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강조를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는 그겁니다. 통합추진반이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들의 어떤 구성체를 통해서 조언을 얻고 그것을 체계화하고 중앙정부와 대응해서 당신네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것을 바로 갖다 줘서 자료를 우리가 이래 필요하다 하는 것들에 설득력 있는 것을 만들어서 빠른 지금 시작입니다. 이제 통합중앙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1, 2, 3년 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빠른 시간에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철 박사님 아주 중요한 이야기. 평소에 이제 뭐 제하고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제 생각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아까 공항철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그 김포공항이 지금 저 영종도 신공항이 인천국제공항이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게 서울역에 3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공항철도로.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과거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활성화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기존의 김포공항 기능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살아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 기능을 다 없애고 인천으로 다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인천공항이 접근성이 멀다는 것이죠. 그거는 전부 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의 기능이 국제성 기능이 다시 살아나고 일본의 1970년대 말까지 동경의 관문공항이 하네다 공항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나리타 공항이 생기면서 이제 하네다 공항의 기능을 나리타 공항으로 다 옮기려고 했는데 동경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보니 나리타가 1시간 이상 걸리니까 공항철도로 가는데도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네다 공항 없애려고 했던 하네다 공항의 국제공항 기능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강조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용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고 항공사들의 노선 취향도 이제 공항 이용자들의 그런 행태를 보고 노선 취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을 볼 때는 굉장히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공항을 활성화시키는데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제가 뭐 다른 내가 부원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한 15년, 20년 동안 이제 과거에 밀양공항 유치할 때부터 제가 활동을 해왔고 국토부에 뭐 계속 자문도 하고 지난번에 저하고 이제 김재철 박사님 오랫동안 이제 국토부에 여러 가지 항공수요 조사할 때도 같이 이제 자문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보기에는 엉터리 없는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세뇌가 되어갖고 전문가들이 계속 전국의 전문가들 모아서 자기네들 논리 전파시키고 또 논리를 만들고 아주 디테일한 과학적인 이런 것들을 자료를 축적해가면서 중앙정부에 대응하고 이렇게 왔어요. 대우경북은 그런 점에서 사실은 조금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꼭 신경 써야 된다. 아까 이제 요 공식적인 행사 하기 전에 이제 아까 차장하면서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길래 평소에 제가 느낀 것하고 같은 의견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보니까 일정이 토탈 일정이 4시 50분에 마치게 되어 있어서
좀 시간을 좀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좀 써주시면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님한테 토론을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연구원 이호입니다. 뭐 저는 그 철도 산업하고 광역철도 팀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철도 쪽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근데 이게 오늘 와보니까 이제 공항 쪽 제가 이제 공항이라는 이제 항공 쪽에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 자체가 낯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발표를 계속 들으면서도 내가 이 자리에 좀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이제 발제자 하신 분 중에 이제 철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뭐 일반 철도냐 광역 철도냐라는 말씀도 많이 있어서 제가 뭐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이제 이 통합신공항 공항 쪽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철도라고 하는 게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통합신공항과 철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 월드뱅크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지역들, 도심들이 발전하기 위한 세 가지 발전 요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들이 특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지역들이 다 특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를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들이 이제 혼자만 하지 말고 서로 연계 협력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전체적으로 지역들 간에 연계 협력 체계가 많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구와 경북 간에도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많이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는 전체적으로 잘 지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부분이 이제 저의 교통하는 입장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접근성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접근성을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은 결국에는 교통 SOC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이 돼서 그 지역 간에 훨씬 빠르게 왕래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들에서 여기도 대구도 마찬가지고 경북도 전국에는 모든 지자체에서 다들 도로 놔두세요, 철도 놔두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접근성이 개선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그냥 빨라진다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지역이 향후에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철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아까 그 발제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철도를 쭉 보고 있으면 결국에 남북 위주로 철도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시대부터 만들어졌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철도망이 현재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고속망이 형성되어 있는 게 경부와 호남 고속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동서로 가는 철도망에 대한 구상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우리나라에서 큰 축으로 지금 서울에서 춘천까지 해서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고속화철도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서 강릉까지 연결되는 선이 하나가 동서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맨 밑단에 가면은 이제 경전선이라고 해서 광주에서 부산 쪽까지 가는 또 이제 목포에서 이제 고성까지 연결돼서 그쪽으로 하는 동서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운데에 있는 중부권을 관통하는 동서축은 없습니다. 철도는.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4차 국가 철도망이 수립 중에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 동서로 가는 철도망 사업을 많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아까 제안하셨던 철도망 사업들의 중에 이제 동서축에 대한 부분들 말씀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그 깊게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공항을 이야기를 지금
들었잖아요. 전에 공항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철도 입장에서는 공항은 철도역이에요. 철도역. 역사를 하나 만드는 거다. 이게 규모가 큰 역사를 만드는 거죠. 왜 이 말씀을 공항을 갖다 철도역이라는 것도 그 약간 격하가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게 철도역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접근을 하게 됐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가 만들어진 철도역을 보게 되면 어디가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면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왜 이런 데다가 역사를 만들었을까라고 한 번쯤은 다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도심 쪽에 만들어 놓게 되면 많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비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외곽으로 역을 뺀 거죠. 역은. 그러면 역을 외곽으로 빼놨더니 문제가 뭐냐? 철도, 고속철도 역과 역사를 이동할 때는 되게 짧은 시간에 이동을 하는데 역간이 가는 데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면 그 부분을 철도, 고속철도를 만들 때는 일단은 고속철도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철도만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이용할 것이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봤더니 역간이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면 사람들이 아무리 역과 역간을 가더라도 철도는 도우투도우 서비스 안 되기 때문에 출발지에서 역으로 가서 역에서 도착지까지 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고속철도 서비스가 제공되다 하더라도 접근에 대한 서비스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건 안 꼽는 찐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철도 쪽에서도 어떤 고민을 하게 됐냐면, 접근 철도역 접근 서비스를 잘 해보자 라고 많은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그 장황에 말씀드리냐면, 통합신공항, 저는 뭐 이게 가덕도가 되면 통합신공항이 안 되고 뭐 그 논리는 저는 잘 모르겠고, 통합신공항이 된다고 했을 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은 통합신공항과 철도교통 그리고 도로교통, 공항까지 가는 접근교통이죠. 그게 한 패키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통합신공항만 만들어 놓고 이게 아 우리는 다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철도가 시사하는 바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제가 이제 아까 발제자분들 발표를 듣다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대구 경북에서는 통합신공항을 하나의 교통 SOC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통합신공항을 통해서 대구 경북이 미래 경제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인지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통합신공항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주변의 뭔가의 역세권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개발이 되고 완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멋진 대구 경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공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접근교통에 대한 부분을 원패키지로 고민을 좀 해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그러면 접근교통을 생각하기 위해서 고민한 그 사업들을 많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발제자분이 그 해주신 사업들을 보니까 한 4개 정도 철도 사업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일단 철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냥 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일단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예비 타당성을 올라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철도망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을 통과를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사업들이 되는데, 그게 보통 이제 8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철도망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뭐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철도 사업을 단순히 그냥 지역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으시면 정부가 설득이 안 돼요. 단순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대구에서 의성까지 연결하는 거, 공항 결쳐서 그 노선만, 그 짧은 노선, 그 노선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게 포인트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철도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연결이 되는 연결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고 이 구간이 연결됨으로써 다른 효과들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아까 네 개의 사업들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서대구에서 공항 거쳐서 의성까지 가는 게 가장 1순위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유는 그게 아까 공항 수요 중에 제시되는 공항 수요의 전체 그 지역 대구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말씀 포함 해서 한 4개 지역에 대한 전체 항공 수요 중에 약 70%가 대구에서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대구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구에 대한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철도망이 있어야 했다. 그게 대구 공항 의성까지 가는 철도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사업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계는 지금 서대구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서대구역을 시점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대구 산업선이 지금 예타 면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예타 면제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사업이 교계는 대구 산업선의 연장선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럼 대구 산업선 끝단에 가서는 뭐가 있냐면 지금 창원 산업선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하고 창원하고 연결하는 산업선을.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대구 창원 산업선과 연결되면 교계는 창원에서 대구 거쳐가지고 교계는 공항 거쳐서 의성까지 넘어가는데 의성에서는 중앙선하고 붙는 거잖아요. 중앙선이 교계는 수도권 쪽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남북에 대한 하나의 큰 다른 대한 철도 노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냐면 철도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철도의 수요가 가장 많이 잡아먹은 게 경부선이고 경부선이 포화 상태를 뭐 이제 경부 고속선 같은 포화 상태가 돼서 평택 오송에 대해서는 용량 확보를 위해서 많은 지금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는데 이제 미래를 생각해 보자는 미래를 지금 현재 경부선 용량이라든지 주어져 있는 철도 용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가 유라시아까지 진출에 대한 철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은 밑에 산업단지에 있는 물자들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 이야기에서는 서해축하고 동해축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부선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부선축이 그렇게 현재는 여유가 있지만 남북이라든지 유라시아까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분명하게 새로운 노선축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남북축에 대한 새로운 대안 노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한번 아까 말씀하셨던 대구와 의성 간의 관계에서도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남북축에 대한 새로운 대안 노선으로 하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장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앙선 북선 전철에 대한 것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부한테 이 공항의 개항 시기에 전에 이것이 다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게 뭐 전체적으로 1순위가 될 수 있고 이제 새로운 노선에 대한 1순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하나가 포항 쪽이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포항 직결선은 필요하죠 하는데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아 이건 좀 사업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포항에서 대구까지 오는 서대구까지 오는 고속철도가
결국에는 지금 한 35분 정도면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포항에서 오는 수요를 갖다 위해서 직격선을 하나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좀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일단 들었었습니다. 그 하나 또 제시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구미에서 이제 올라오는 철도 노선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구미에서 있잖아요. 구미에서 의성까지 연결되는 철도는 일단 그것만 보면은 거의 실현 불가능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일단은 수요 자체도 구미에서 가는 수요가 전체 공항수의 11% 정도뿐 차이를 하지 않고 있고 일단 그 구미에서 바로 직결로 의성까지 공항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냥 대구 가서 가는 것들이 일단은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정말로 구미에서 공항 의성까지 연결되는 철도에 대해서 뭔가를 정말 추진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을 그 단일 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발치대분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가장 핫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전주김천철도예요. 전주김천철도가 이제 새로운 동서철도인데 사실 이제 대구 저도 이제 대구와 관련되어 있어서는 그 경쟁되는 게 달빛내륙철도가 있거든요.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그것보다 좀 작은 철도가 이제 김천 전주 김천 철도인데 김천 전주를 연장을 해서 이제 김천 구미에서 이제 의성까지 연결되는 거 그리고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전주하고 새만금 그리고 의성에서 영덕까지 연결되는 거기는 이제 새로운 동서 철도 축이 만들어지는 거라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미래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구미에서 그 의성까지 연결되는 철도는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면은 훨씬 더 좀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 그 봤더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서대구에서 의성까지 가는 철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철도냐 광역 철도냐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말씀드리면 일반 철도는 전체 전액이 이제 국비로 100% 다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광역 철도로 지정이 되게 되면 정부에서 70, 지자체에서 30 그리고 이제 그 30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이제 또 나눠서 협의해서 30에 대한 부분을 배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광역철도로 가는 게 맞냐 일반철도로 갔냐 그거에 대해 결론은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광역철도가 왜 생겼느냐의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광역철도는 수도권에 생겨요.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왜 생겼냐 예전에 수도권에 안에서 돌아다니던 도시철도가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사람들 그 정주 여건이 조금 더 좀 직장이 있는 근처에서 살 수 없는 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결국에는 직장은 서울인데 집은 경기도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교통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역철도가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광역철도를 지정하는 기준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전에 말했을 때 광역철도에 대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준을 만들고 있다. 결국에는 그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50km 반경 그리고 뭐 표정 속도가 얼마 이상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광역철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적인 조건으로 광역철도를 지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능적이란 뭐냐 이 철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어떠한 역할 결과적으로는 이 광역철도가 되려면 결국에는 그 중심지하고 많은 사람이 출퇴근과 통근통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광역철도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면 다시 이제 마지막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서대구에서 이제 말씀드린 의성까지는 그럼 광역철도냐? 저는 이것은 광역철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일반 철도지. 왜냐하면은 공항하고 연결된 이게 이 철도를 통해서 의성에 있는 분들이 대구로 출퇴근이 엄청 많아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냐 뭐 일단은 좀 편리한 부분이 있겠지나 결과는 이 철도라고 하는 것들은 공항에 대한 어떤 접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철도라 보니 광역철도 우리가 생각하는 광역철도의 지정 기준을 논하기 전에
이게 도대체 철도의 성격이 뭐냐를 봤을 때 이게 광해철도의 성격에는 해당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이제 뭐 대구나 뭐 경부에서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일반 철도가 좀 더 성격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까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호 박사님을 처음에 이제 토론을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출도가 내촉 효과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공항철도를 광해철도로 하느냐 일반철도로 하느냐 하는 부분은 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인들한 공항철도 광해철도 아니죠? 네? 민자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앞으로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기능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통근이 주냐, 공항 이용자가 주냐, 뭐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자,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다시 토론할 때 이 부분은 좀 더 또 심도 있게 토론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제약이 좀 있어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좀 활용하셔서 토론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태선 부사장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유신의 부사장 허태성입니다. 저는 그 엔지니어링 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적인 그 요소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 신공항의 그 전략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히 그 공항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 특별법이나 접근 교통망 체계에 대해서 주제 발표해 주신 그 최 교수님 그리고 김 박사님께 그 좋은 그 의견을 듣게 된 것을 참 그 감사의 그 시간으로 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그 통합신공항은 그 국방부와 대구시가 그 사업 설계에 참여를 했고 이미 국토부도 민항시설에 대해서 설계에 착수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통합신공항이 그 타공항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공항사업에 참여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 경북도는 행정인허가 기관으로서 모든 사업 자체가 행정인허가가 그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행정인허가의 도움이 없이 사업이 실패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북도에서는 이제부터 다른 타기관에서 설계가 진행된과 동시에 행정인허가 사항들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계속해서 그 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아까 그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덕도 신공항이 특별법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아야 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그 공항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특별법에 대한 어떤 그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공항 분야의 사업을 그 수행하는 데 그 부분의 열성을 좀 더 가하자 하는 그 사항은 상당히 좋은 그 지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통합신공항에서 그 이 별도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원했던 것은 재정 부분이었습니다. 재정 부분이 그 국가의 혜택이 주어지면은 공항의 그 신도시라든가 접근 교통망 계획들이 수립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 특별법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 사업들이 전부 무산되느냐. 아까 그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계자분들이 조금만 발품을 팔면 이 사업들은 계속 추진될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만 이 특별법에서의 그 문제는 대구공항이 현재 지니고 있는 시설이 그대로 그 의성과 분위로 옮겨지는데 이때 민시설이 좀 더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규모가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우리가 공항의 활성화하는 부분에 조금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특히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선제적으로 주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항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확장성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항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 배치를 어디에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배치 계획이나 계획 단계부터 그 경북도에서도 관여를 해서 그 사업이 민간 주도에서 그 국방부 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국방부의 의견을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민간공항으로서의 기능 효율을 위해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아까 그 김재철 박사님 교수님께서도 제안을 했듯이 이 부분은 전문가 집단의 어떤 그 이 자문이나 아니면 조언을 받아서 국방부라든가 아니면 국토부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으로서 삼는 것도 상당히 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이 통합신공항이 만들어지면 공항 주변 도시의 새로운 그 도시화가 형성이 되는데 결국에는 의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 시설이 공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날을 한번 더 짚어보고 그러한 인프라 시설이 약간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구축할 수 있는 특히 공항을 운영할 때는 뭐 24시간의 그 전기 전력이라든가 생수도 가스 모든 인프라 약 14가지의 인프라 시설이 있는데 그 인프라 시설이 공급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타 기관에서 수행한 그 이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수용하려고 할 때는 이미 늦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부족한 부분들은 미리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공항을 그 계획하는 조건에서는 제일 먼저 고려할 것이 공항의 기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이 항공기로부터 민간시설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세 번째 부분이 접근성이기 때문에 모든 그 이 패널 분들이나 오늘 주제 발표에서 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에 대한 그 이 교통망 수립 계획을 좀 더 깊이 관여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인천공항을 계획할 때에도 서울 도심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 45분에 도착하겠다는 명제를 가지고 공항 전용 고속도로를 만들고 더불어서 서울의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에 한 개 철역씩 증설하는 그런 그 계획까지도 수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좋은 사례인데 결국에는 현재 그 경북도청의 모든 관련된 시군부에서 고속도로 접근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주간선도로에 대한 정비체계나 아니면은 완전 입체시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철도입니다.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철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철도 사업이 공항 개항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항의 기능이 무너진다는 일념을 가지고 철도 사업의 구축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에서 그 말씀해 주신 그 SRT 사업, 제2경부 철도 노선에 대한 그런 그 기능 유지를 하기 위한 그 이 SRT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청량리에서 안동, 의성까지 내려오는 그런 그 KTX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서울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약 2시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인천공항, 서울 강남에서 통합신공항까지 오는데 2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다면 수도권에 대한 그 이 수도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공 수요를 이 통합신공항이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흡수력은 대단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그 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교통수단을 무엇을 이용할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의성이라는 데를 이 뭐 처음 이제 발을 밟아보는데 차를 가져오면 이 맵에서 확인할 분들과 3시간이 걸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4시간이 걸리는데 대중교통수단이 이미 정해진 발차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환승 시간 때문에 약 5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통합신공항의 기능이 과연 수도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단순히 경북에 발생하는 항공 수요만 이용하게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자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의성에 도착하는 순간에 아, 의성이 인프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그 크구나. 그러면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과연 교통 접근만 수단은 직결 노선이 없기 때문에 이 직결 노선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인천공항이 당초에는 그 수도권 신공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발달을 해서 이 발전이 전국을 커버하는 공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전국을 그 커버하는 공항으로 전환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접근 교통망입니다. 그 지금 그 인천공항에 가지고 있는 이 버스 노선이 144개 노선에 편수가 약 2,800편입니다. 이 수요의 규모는 지금 동대구 터미널이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인구는 대구가 약 200만에서 150만 정도 되고 인천공항은 약 한 6천만에서 7천만 정도를 이용객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의 효과는 인천공항이 대구가 가지고 있는 그 이 터미널의 기능보다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력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 통합신공항이 일반적으로 한 1,000만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그 지표를 놓고 보면 2,000만 이상 그 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때 1일 이용객이 약 한 5만에서 6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인구를 수용하는 그 수용시설이 과연 구축되어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대구 경북에서 준비하고 사전에 조사해야 될 것이 이와 같은 시설 규모를 확충하기 위한 도시계획이라든가 인프라 시설, 그 다음에 공항 주변에서 이 신도시, 그 정주 도시가 만들어지고 특히 일반적으로 공항이 1,000명당 한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쉽게 1,000만 명이면 만 개 일자리, 2,000만 명이면 2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와 같은 시설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그리고 호텔, 레저 시설들이 공항 주변에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 공항에 그 개설이 되고 타 기관에서 만들어진 설계 도서를 받은 다음에 시행한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북도와 대구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사전에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고 이 부분들은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개항에 그 늦어질 거고 그 다음에 개항에 늦어지면 결국에는 도시계획 사업이나 확장성이 수용되지 못하면 단개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생각은 결국에는 항공 수요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잠시 그 부침은 가지고 있지만 그 잠재력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 파급력이 높기 때문에 공항 지원 시설과 교통망 구축 체계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시행하되 인허가 사항들은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특히 공항 사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대부분이 얘기를 할 때 공항 건설 기간이 몇 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공항 건설 기간을 도움을 주는 숨은 시간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쉽게 산을 하나 깎는데 인허가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고 흙 한 줄 옮겨지는데 인허가 사항이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뭐고 공사용 도로를 어디를 만들고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하는 부분까지 전부 사전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들이 감춰진 시간이 약 3년에서 4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기간이 5년밖에 안 된다. 공항 개항이 5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준비가 3~4년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간과하실 말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항의 운영시간 확보입니다. 지금 그 통합신공항의 주된 목적이 군공항 이전이라고 보는데 군공항의 선점을 뺏겨서는 민간공항이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특히 공항 운영시간은 황금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황금시간대는 공항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민에서 긴급한 훈련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 있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황금 시간대를 확보해서 공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공적인 공항 개항을 위해서 영풍의 그 군이 의성 지역에 공항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후원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그와 같은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 도청과 대구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인허가 절차 받는데 도시계획 절차 받는데 3, 4년, 4, 5년 뭐 걸립니다. 이런 거 준비를 하시라는 게 철도의 중요성 아까 많은 걸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철도의 중요성 이야기하시고 특히 철도가 중요한 것은 인바운드 여객, 해외 여객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동남아 사람들이 이 공항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승용차를 이용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철도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우공항은 기본적으로 아웃바운드 여객이 90%고 인바운드 여객은 10%밖에 안 됩니다. 활성화가 이제 잘 활성화되는 공항은 인바운드 여객의 비중이 커야 됩니다. 외국 여객이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 철도다. 철도의 중요성. 그 다음에 공항 도시의 중요성. 공항 운영 시간대, 그러니까 민군공항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민간공항 운영의 효율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쪽으로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계획 수립하고 설계하고 할 때부터 그걸 해야 되고 특히 뭐 활주로의 이격 거리, 활주로의 길이, 활주로의 이격 길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민간 활주로, 민항 활주로 뭐 이런 것들을 이거는 뭐 아마 대구나 경북도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지정토론자 황대유 그룹장님 좀 요약해서 좀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금 저 소개받은 그 TA 항공에 그서 대외협력 쪽 일을 하고 있는 황대유입니다. 아, 우선 제가 그 서두에 이제 뭐 시간도 얼마 남은 것 같은데 그 간략하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공항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뭐냐면 바로 공항 인프라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항공사의 네트워크 노선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세 박자가 맞춰지지 않으면 공항으로서 성립할 수도 없고 또 공항이 장기적으로 어떤 발전 전략을 가져갈 수도 없는 그 절름발이 공항이 될 거고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 우리 국내 공항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 최근에 지금 무안공항, 뭐 청주공항 다들 실패한 공항으로 되어 있고 특히 울진공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공의 목적이 아닌 그냥 비행장으로서 역할을 밖에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공항 인프라만 공항만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접근성 무시되고 또 항공사들이 그 공항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체 다가 인천공항으로, 김포공항으로, 뭐 김해공항으로 다 항공 수요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인천공항 철도도 민자고 그 다음 인천공항 고속도로도 민자입니다. 근데 공항철도가 수행하는 역할은 뭐냐면 도심에서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공항 고속도로 이제까지 제가 뭐 여러 번 인천공항에 다니고 하지만 한 번도 밀리는 걸 못 봤습니다. 공항 고속도로에 딱 들어서면 그 외곽지에서 인천공항으로 접근할 때는 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식 공항도 마찬가지로 이 접근성이 공항 시설은 어차피 그 지금 다 짓도록 그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그 공항 시설 안에 얼만큼 AI 기능 그러니까 이 자동화 기능을 해서 편리한 공항을 만드냐는 그건 뭐 투자만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그 공항에 대한 접근성 이 확보고 그 공항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됐을 때 항공사들이 그 공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항공노선망이 촘촘하게 생겨나고 발전적인 공항으로 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국내 공항 뭐 최근 지방 공항들 봤을 때 좀 암담한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항공사 입장에서 저 무안공항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항공기를 띄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아 거기에서 뭔가 수익을 낼만한 어떤 그런 근거를 못 찾게 해서 못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노선도 강주공항으로 다 빼버린 거죠. 왜? 강주공항은 훨씬 접근성이 좋고, 무안공항은 강주 시내에서 고속도로로 약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도심에서 고속도로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그 고속도로만 그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인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항만 덩그랗게 있고 공항까지 고속도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은 넓어서 공짜로 해줍니다. 근데 차 끌고 가서 일부는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고 지역민들 외에 다른 확장성이, 지역적 확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청주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도 그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으로 한때는 지정이 되기도 하고, 화물기가, 대형 화물기가 청주공항에 내리기도 했었는데, 왜 청주공항이 저리 그 국내선 공항으로 전략을 하자 하면, 거기 지금 청주공항에 가려고 하면 철도만 지금 하루에 뭐 몇 번 다니는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BRT인가 이 버스 몇 대가 들어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 접근성을 생각지 않고 공항만 건설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접근성에 대해서. 자, 오사카 공항. 그 할주로 3,500m, 넓이 60m짜리 두 번입니다. 그 오사카 공항이 5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논의되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항공관계 90년대 중반이에요. 한 30년 이상 논의하고 뭐 건설되고 이렇게 걸렸었는데, 오사카 공항은 철도가 오사카 공항까지 들어갑니다. 남바 공항에서, 아, 남바 역에서 오사카 공항까지 급행을 타면 40분 걸립니다. 그리고 오사카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차가 좀 밀리는 것 빼고 시 외곽지에 조금만 벗어나면 그냥 오사카 공항까지 바로 들어갑니다. 한 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오사카 그 교통지역 속에서도. 그 다음에 삿포로 공항, 거기도 철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삿포로 시내에서 삿포로 공항까지 30분 걸려요. 철도로 그 전철이죠. 이런 식으로 그 접근성을 철도와 그 다음에 외곽 지역의 어떤 고속도로 이게 동시에 충족되도록 된 공항이, 공항을 만드는 게 1차적으로 우선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항공사들에 대한 그 노선망 구축입니다. 지금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하고 두 개를 놓고 보면 인천공항보다 김포공항이 훨씬 더 인기가 있습니다. 국제선에 대해서. 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 인천공항, 그 예를 들어서 인천 하네다, 인천 나리타보다가 김포 하네다가 가격이 한 배 정도 비쌉니다. 왜? 편리하기 때문에. 이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겁니다. 인천공항이 결코 그 뭐 관객이라든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앞으로 그 좀 더 보완이 되면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45분에 주파할 수 있는 고속도로도 생기고요. 물론 그 점점 보완하는 거죠. 그런데 왜 김포공항을 저렇게 선호하느냐? 도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철로 다 되고 시내버스로 다 되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세이브가 되거든요. 절약이 되거든. 그런데 지금 대구공항 현재 위치 생각하고 여기 옮겼을 때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분, 아까 40분 정도인데 한 30-40분 정도에 그 대구 도심에서 접근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민자가 됐든 뭐 국비가 됐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프라는 무조건 갖춰야 된다는 거죠. 필수적으로. 할줄로 한 게 덜 만들더라도 고속도로 하나 더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공항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덕도 문제인데, 제가 그 2000년대 초에 그 대구시에 이제 그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가지고
항공사 입장에 대한 걸 많이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덕도 신고항 특별법이 통과되는 걸 보고 그 프랑스 파리 기술지인이 그 보고했던 그 780쪽짜리 ADPI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 누구든지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 보고서를 전체 가덕도 부분만 천천히 살펴보니까 그 항공사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정치적이고 이런 전혀 떠나서 다 살펴보니까 왜 이 특별법이 지금 이 순간에 생기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덕도라는 데가 지금 부산시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홍보 영상들을 보면 선 여객과 물류가 조화되는 그야말로 그쪽 그 관문 공항이라고 돼 있어요. 자 가덕도의 양옆에 산이 높은데 어디다가 그 수백만 평의 물류 기지를 건설할 겁니까? 그다음에 그 가덕도에 할 줄을 한 번 가지고 어떻게 저기 관문공항이 될 겁니까? 그리고 또 부산 다운타운에서 그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겁니까? 그래서 건설비가 도쿄 통보에서도 발표한 대로 28조 6천억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건설 비용이 높아가면 항공사들 항공 운항 비용이 굉장히 또 높아집니다. 왜? 착륙료 더 많이 내게 되고 더 훨씬 더 운항비용이 높아지는데 그런 비경제적인 공항에 항공사가 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산공항, 가덕도공항 분명히 접근성을 상실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확장성마저 상실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항공사들이 그쪽 공항에 촘촘한 네트워크 망을 구성하기라는 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왜? 특히 국제선과 국내선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오사카 공항 같은 경우에는 약 3천만 명이 이용을 하는데 그중에 국제선이 한 2,400만 되고 국내선이 700만 정도 됩니다. 국제선과 국내선이 조화로워야 되거든요. 그 동시에 가야 되는데 국제선만 가가지고는 그 전원발이 공항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부산공항 같은 경우에는 물류기능이 10년 전에 4만 5천 톤 정도 연간 핸들링 했었는데 지금 한 2만 5천 톤 밖에 안 됩니다. 그 작년에 훨씬 더 내려갔죠. 네,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공항은 물류가 작년에 2019년보다가 한 2.6%가 더 늘었어요, 오히려. 인천공항으로 다 몰린 겁니다. 그 늘어난 물류들이 전부 다 뭐, 그 개별함은, 특송, 뭐 이런 어떤 우리 직구, 해외 직구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여객기가 없다 보니까 전세기로 그냥 계속 수송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흑자도 보고 했는데 어쨌건 물류 기능과 여객 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항이 돼야 되는데 그 물류 기능 확보가 가덕도 공항은 거의 왜냐하면 그 해상화물과 항공화물은 틀립니다. 그래서 해상화물과 항공화물을 연계하겠다고 하는데 CN에어라는 화물이 있긴 있는데 그건 전부 인천공항 통해서 다 나갑니다. 평택항 들어와서. 왜냐하면 미주로 유럽으로 가는 화물들이라서 짧은 거리로 가는 화물들은 큰 항공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부산공항에 장거리 노선이 떠야 되는데 장거리 노선을 뜰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 지금 항공사들이 부산공항에서 장거리 노선을 끌려면 대형 비행기 3대를 거기다 갖다 놓고 한 노선을 운영해야 되는데 장거리 노선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미주라면 미주 지역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산 LA 한 노선만 떠가지고 절대로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LA도 뜨고 뉴욕도 뜨고 시카고도 뜨고 덴버도 뜨고 이런 떠가지고 그 전체 시너지 효과로 수익을 내는 거지 한 개 노선만 가가지고 유럽의 파리 노선만, 런던만 이렇게 절대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항공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재가 그만큼 많이 소모되는 거죠. 한 개 노선 가지고. 그래서 가덕도 공항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그 부산시에서 말한 그 저 홍보 자료를 보면 부산에서 뭐 유럽도 가고 미주도 가고 그 다음에 물류가 뭐 활성화되고 부산으로 물류가 물밑듯이 밀려오고 이런 건 공항의 기능이 그만큼 돼야 대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러니까 아주 비현실적인 것 같고, 항공사 입장, 항공사에서 본 그 가덕도 공항은, 뭐, 아주, 제가 과연 뭐 건설될 건가 하는 쪽으로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일단 노선망입니다. 노선망은 이 접근선과 공항 시설이 확실히 갖춰지고 나면 항공사들 그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항공사들이 어떤 노선망을 갖춰야 되느냐, 바로 김포공항이 그 우리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가는 노선망은 물론 뭐 그 저 각국간 3국간 합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지만, 김포공항에서는 상대국 수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캐피탈, 투 캐피탈. 그다음에 저거 그다음에 대만 하면 그 타이베이하고 타이베이 송산공항, 그 김포공항 같은 데입니다. 그 타이베이 공항 옆에 옛날 공항 송산공항에 그다음에 가오신공항, 이렇게 일곱 개 노선이 있는데 이 일곱 개 노선이 한급 노선이 되는 거예요. 이 노선을 얻으려고 항공사들이 길을 씁니다. 바로 이 저 대구 경북 지역도 뭐냐면 이 통합공항 자체가 멀리 이렇게 저 유럽도 가고 미주도 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그 수도 그다음에 주요 노선들을 촘촘하게 먼저 구축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난 이 퍼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 노선망을 갖추는 항공사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물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를 하는 항공사, 물류를 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항 건설 단계부터 지금 그 협의해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항에 대한 접근성. 뭐, 가덕도는 저기 언제 건설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예 생각, 없다 생각하고 우리 통합시공부터 건설해서 앞서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공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상 먼저 네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지정토론 시민토론자는 이 정도를 마치고 제 의견 간단히 좀 이야기하고 그 청중석에 계신 분 가운데 형이나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뭐 또 몇 분 받고 조금 이따 하고 마지막에 답변은 우리 이 패널 가운데 하시든가 발제자 가운데 또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복된 이야기는 뭐 많이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접근성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공항이 활성화되는 첫 번째 관건이다 하는 것은 뭐 똑같은 의견이고요. 모든 분이 지금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공항 철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대구역에서 공항까지 오는 이런 철도는 예타를 거치게 되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단 말이죠. 이제 예타 면제로 갈 수 있도록 꼭 이제 의성이나 경북도가 꼭 이거는 관철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30-4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모도시로부터 혹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가능하면 이게 핵심이다. 특히 이제 인바운드 여객을 확보하려 그러면 철도가 중요하다. 무엇이죠? 철도가 중요하다. 공항 철도가 중요하다. 인바운드 여객의 비중이 높아져야지 공항이 활성화되거든요. 그 다음에 특별법에 관한 문제는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고 예타를 면제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 통합신공항은 민간공항과 군사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이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 후무한 사업,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군사공항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유승민 의원이 만든 법인데 이 법이 적용되고 민간공항은 공항시설법 지금이 되는데 군공항 이전 특별법하고 공항시설법하고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여러 가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절차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하고 하나는 뭐 이제 다른 공항 시설법의 저촉을 받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개항해야지 이게 되는데 하나가 기능이 안 되면 다른 하나는 개항하기가 또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특별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그 특별법에 대해서 손을 놓을 단계는 아니고 특별법을 그래도 절차상으로 협의하는 것보다는 법에 이게 명시를 해놓으면 특별법에 명시를 해놓으면 굉장히 쉽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에 이제 의성이나 요 지역에 있는 군이나 혹은 구미나 이런 지역에 제가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류공항 경북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류공항은 산업물류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구미 산단에서 나오는 무슨 이런 제품들의 경박탄소한 제품들의 수송하는 그런 물류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요사이 앞으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중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를 위한 물류 인프라를 갖추는 거 뭐 거기에 대해서 지역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큰 예를 들면 뭐 쿠팡, 아마존 뭐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런 물류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프라가 뭔가 그거는 아마 국내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제 인천공항은 굉장히 포화 상태에 있거든요. 이제 물류는 이제 이런데 이제 통합신공항 이런데 갖고 와서 전국 우리나라에 오는 이제 전자상거래 물류를 이제 배분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 네트워크 국내 이제 이 물류 회사들로부터 좀 자문도 받고 이런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 이런데 좀 지역에서 조금 군위가 되었든 의성이 되었든 혹은 경북대가 도가 되었든 구미가 되었든 좀 그런 부분에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또 전문가들이 모이면 아까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역할 뭐 포럼이 되든 뭐가 되든 뭐 아까 우리 김재철 교수님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데서 이런 가능성을 좀 타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정도로 간단히 말씀을 저에게는 드리고 청중수에서 꼭 그 의견이 있으면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나서 꼭 의견이 있으신 분만 좀 몇 분 의견을 주시면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뭐 성공적 공항이 되게 세 가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공항주의 인프라, 두 번째 접근성, 세 번째 항공요소 네트워크 말씀하셨는데 뭐 접근성이나 항공요소 네트워크는 저희들이 다 알아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두 가지 앞에 두 가지는 뭐 정부라든지 대구시나 도시 설문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의성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항주의 인프라 구성하는 겁니다. 그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 군수님 나와 계시겠지만 어떤 우리 의성군에서 해야 될 갖춰할 만한 그 항공 공항주의 인프라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겉보기에 화려한 듯이 보이는 게 공항의 기능 중에 가장 여객 수송 기능입니다. 항월 수송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여객 수송 기능은 공항 청사 하나면 적하죠. 근데 항월 수송 기능은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창고도 있어야 되고 보세 장치장 그다음에 통관 시설 각종 그 분류하는 어떤 분류 시설들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 인원들, 그 다음에 차량. 요즘 DHL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인이 그 배달 차량 한 30대 가지고 DHL에 들어가서 내가 배달 할 테니까 당신들 1년에 얼마 보상해 줄래? 한 DHL에서 200만 불, 300만 불 지정을 해 줍니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배달이 되는 거죠. 그런, 심지어는 그런 배달 업체들까지도 이게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의 어떤 창출 효과라는 게 굉장히 큰데 여객은 점진적으로 뭐 누가 부산 가덕도 공항 이야기하면서
몇 년도에 4,600만까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엉터리 그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 여객 그 수요 창출은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계선을 분명히 가지게 되었고 근데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소비재 물류라든가 이것들 국경 없이 움직이는 그 저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공항, 이 지금 인천공항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포화상태,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포화상태고 비용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는 낮은 비용을 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물류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업 화물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경박단소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하이덴시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밸류업을. 그런데 그 기업 화물들은 이렇게 매년 줄고 있고 그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요즘 같으면 TV 판넬 이런 거 나갑니다. 옛날에는 이만한 어떤 불안감이 나갔듯이 그래서 계속 줄고 있는데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이 개별 화물입니다. 개별 구매 화물들. 국경 없는 개별 구매 화물들. 작년에 2019년 기준으로 우리 통관 기준으로 인바운드에 4,500만 건입니다. 그게 인천공항으로 3,500만 건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인천공항으로 몰리고 그게 그 2019년인데 2010년도에 몇 개냐 350만 개밖에 안 됐어요. 그 10년간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장 속도를 가진 물류 기능들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그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여객 수송량이 제일 많은 공항들은 전부 대도시에 있는 공항이죠. 아틀란트 공항 1등, 그 다음에 오헤어가, 이 시카고 오헤어가 두 번째입니까? 그 다음에 LA 공항, 이게 이제 그 여객 수송량이 제일 많은 공항이지만 물류는 멤피스, 테네시주의 멤피스라는 조그만 도시에 있는 공항이 물류 1등. 그걸 한번 전 세계 5대 물류 수송 공항이 제 변함없는 1위가 홍콩 공항입니다. 두 번째가 좀 전에 멤피스. 그다음 세 번째 그 멤피스는 뭐냐면 미국의 페더럴 익스프레스 항공사의 메인 기지입니다. 그다음에 루이빌 UPS의 메인 기지입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공항이 4위 내지 5위, 그 다음에 상하이공항이 4위 내지 5위 이렇게 하는데 그 세계 5대 항울기지 중에 UPS가 가지는 루이빌, 그 다음에 페더럴 익스프레스가 가지는 그 멤피스공항 그 이 두 개가 2등, 3등으로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건 여객수송은 거의 없고 항울기지만 고도로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여객은 우리 여기 대구 경북 쪽에서 여객 수요를 얼마나 창출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많이 끌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대구 경북이 이 공항이 먹고 살 길은 물류다. 이제 전자상거래 물류죠. 이커머스 물류. 그런데 멤피스나 루이빌이나 그건 조그만 도시입니다. 제가 멤피스나 가봤고 루이빌은 가봤는데 조그만 도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로만 특화시키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택배하고 뭐 전자상거래하고 결합해서 그렇게 하면 활성화될 공항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자, 특별한 청중석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발제자 두 분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의견을 좀 주시죠. 뭐 시간이 너무 초과되어서 예. 간단히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많이 들으셨고요. 2시부터 3시간 넘게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것을 보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가덕도 통합신공항은 이제 잊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도민이 대응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 이름은 얻었지만 특례는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정된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얼마만큼 우리 수요를 많이 반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덕도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늘 하던 공항이 가지고 있는 경제와 건설, 하드웨어, 기능 중심의 접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은 우리 만의 가치와 방향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은 뭐냐면
결국은 아까 우리 윤대식 교수님 워낙 전문가신데 아웃바운드 의미 없고 인바운드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사람을 끌어오는 공항이 돼야 된다. 나가는 공항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어포트가 아니라 비즈포트로서 비즈포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포트가 돼야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비즈포트가 돼야 되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감각하고 있는 것이 인재 육성입니다. 공항이 인재 육성하고 무슨 상관이냐? 공항 그 자체는 하나의 인프라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즈니스의 하나의 큰 생태계의 중심입니다. 인더스트리예요. 인더스트리에 뭐가 필요하죠? 인재가 필요합니다. 인재 없이 산업계가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 통합신공항은 그 새로운 인더스트리의 인재를 키우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들어왔는데 마지막 한 가지. 지금 이 공항은 그냥 공항에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합니다. R&D가 이루어집니다. 이러니 R&D의 것을 실험장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해야 됩니다. 이런 새로운 사실은 이미 국토교통부가 제시했지만 그냥 말로만 되고 있는 것들 우리는 그걸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집중된 새로운 비전과 가치 이것들을 제시해야 전 국민에게 우리 대구경북통합 신공항만의 어떤 의미 그리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오늘 군수님에게도 부탁드리고 도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공항만의 그런 가치와 방향 그걸 통해서 우리 시도민의 자긍심과 비전 그리고 국가적인 비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준석 박사님 마지막 뭐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이나 코멘트 하실까요? 네. 뭐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슴이 많이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계획가로서 최대한 그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일단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이 많이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대구 시민들이 사실 상당히 공항 때문에 많이 힘이 들었거든요. 소음 피해도 있었고 고도 제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힘든 어떻게 보면 힘든 공항이 지금 의성군이에 온 거기 때문에 앞서 제가 발제할 때도 제가 절박한 한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절박한 마음을 잘 저희도 잘 이해를 해서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 소명감 이런 걸 갖고 떠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광고 말씀을 드리면 의성군 종합발전계획을 오늘 날짜로 이제 착수계를 제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연구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할 텐데요. 의성군 종합발전계획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 뭐 군수님 형이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끝까지 이 그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군수님과 오늘 내빈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 통합신공항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게 아주 이게 건물 하나 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 주변 지역을 어떻게 하면 외국인 관광 인바운드 이걸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 그게 공항 시설이 아닌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것도 그 하면 중국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니까 뭐 다른 공항 선택하고 여기 있는 공항 선택할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 발전의 어떤 거점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역에서 어떻게 노력하느냐, 어떻게 계획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공항 하나 관문 게이트웨이 하나 건설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의성이나 군위 지역에서 이걸 매개체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 차원에서 깊은 고민 그리고 구상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행사를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종 기회가 있으시면 저희들 불러주시면 저희들이 또 와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